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사실 이 컨텐츠는 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지금 하기에는 애매한 컨텐츠가 되어버린 앵월의 픽업 추천 영상인데요. 한고에서 저번 막간 이야기 캠페인 제17탄으로 오키타와 오키타 얼터가 스케일 퀘스트를 받았고, 그중 오키타 얼터는 이 강화로 성능이 정말 떡상해 버렸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떡상을 했는지 가늠이 안 가는 분들을 위해서 강력한 비교 대상 서번트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오키타 얼터는 그 신준과도 비슷한 딜량이 나옵니다. 그것도 특공이 들어가는 신준과요. 오늘은 어떻게 오키타 얼터 앵월이 특공이 있는 신준과 딜이 비슷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준과 앵월의 간단한 성능 소개부터 해드리자면, 신준은 1스킬에 3턴짜리 공격력업과 약체 특공이라는 적에게 디버프가 걸려있으면 특공이 들어가는 개사기 특공을 가지고 있으며, 수치도 10렙 기준 공격력업 30%, 특공 50%를 가지고 있고, 2스킬은 30차지에 3스킬은 그냥 생존 관련 스킬인데, 신준은 보구에 보구 전 적 전체에 버스터 내성을 3턴간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어 이 버스터 내성 다운도 당연히 약체에 속하기 때문에 1스킬만 켜져 있다면 상시 특공이 가능한 서번트인데요. 심지어 1스킬의 쿨타임은 5턴이라 더블 코얀 사용 시 전투 중 2번 사용이 가능해서 수치가 2배로 올라갈 텐데요. 보구에 있는 버스터 내성 다운도 20%로 썩 나쁘지 않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상시 특공이 가능한 신준을 도대체 앵월이 무슨 수로 비슷한 딜량이 나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페고우의 딜 계산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고우는 한 가지의 버프를 주는 것보다 서로 고변선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버프를 주는 게 훨씬 딜량이 많이 나오는데요. 똑같은 90%라고 해도 공격력업 90%보다 공격력업 30%, 커맨드 성능업 30%, 보구 위력업 30% 쪽이 버프마다 고변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딜이 잘 나오는 거죠. 아무튼 평범한 서번트는 이렇게 세 가지 버프를 줘서 3중 고변선이 가능하지만 이 고변선이 4중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특공의 영역입니다. 특공이 그냥 버프가 하나 더 있어서 강력한 게 아닌 이 고변선이 4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딜량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공이 있는 길가메시나 테슬라를 보면 특공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아니 기기님, 그렇다면 오히려 특공이 있는 신준을 앵월이 이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특공 중에서도 착각할 만한 효과가 있는데, 그건 바로 특공 상태 부여입니다. 이 특공 상태 부여는 그냥 봤을 때 특공과 똑같이 4중 고변선으로 들어갈 것 같지만, 이 특공 상태 부여는 기존 버프와 고변선으로 들어가지 않고 보구 위력업과 하변선으로 들어갑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자면, 두루가의 보구에는 천특공과 마성특공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천특공은 천특공 상태 부여이고 마성특공이 그냥 특공 공격인데요. 바로 이 마성특공은 기존 버프와 고변선이 들어가지만 천특공은 보구 위력업과 하변선으로 들어가서, 두루 가의 보구 딜을 보면 천특공보다 마성특공 때 딜이 더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준의 약체 특공도 약체 특공 상태 부여이기 때문에 말이 특공이지 사실 보구 위력업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물론 보구 위력업이랑 하변선이라고 보구 위력업 부스트 효과를 받지는 못하고, 신준이 더블 코엔으로 스킬을 중첩시켰을 때 총 버프 수치는 공격력업 60%, 버스터 성능업 20%, 보구 위력업 100%라고 볼 수 있는데, 신준은 클래스 스킬에 광화 EX가 있기 때문에 버스터 성능업은 총 32%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앵월의 스킬을 보자면 1스킬에는 3턴짜리 퀵과 버스터 성능업, 그리고 한고에서는 내년에 강화를 받아 생길 천특공도 있는데요. 수치는 커맨드 성능업 특공 모두 30%에 이 천특공도 특공 상태 부여라서 보구 위력업과 하변산이 되겠습니다. 2스킬엔 30차지와 3회 3턴짜리 공격력업이 있는데요. 주회에서는 보구만 3회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3턴짜리 공격력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수치는 20%에 마지막 3스킬은 자신의 3턴짜리 보구 위력업이 있는데요. 수치는 30%에 앵월의 보구에는 보구 후 버스터 공격 내성 다운이 있기 때문에 오버차지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앵월의 스킬 쿨타임은 모두 6턴 이하이기 때문에 더블 쿠안 사용시 모두 중첩이 가능해서 앵월의 총 버프 수치는 공격력업 40%, 버스터 성능업 60%, 보급 위력업 60%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수치만 봤을 때는 192%인 신존에 비해 32%가 낮지만 앵월의 3스킬에 진짜 보급 위력업이 있기 때문에 오베론을 사용했을 때는 더 높은 수치가 나오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버프 수치를 합해서 더블 쿠안과 오베론 100렙 크랭크인 기준 딜 계산을 해보니 정말 신준과 앵월의 수치는 거의 비슷했는데요. 당연히 천특공이 들어가면 앵월의 딜이 더 높았고 혹시나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주에도 한번 돌아보니 앵월은 3라운드에서 113만이 나왔고 신준도 3라운드에서 117만으로 거의 똑같은 딜량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두 서번트가 주에한 던전이 다른 이유는 같은 던전에서 돌아보니 신준의 딜량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와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 해당 던전은 지속성 몹이 나오는 곳으로 천속성인 신준의 딜량이 10% 더 들어가고 반대로 인속성인 앵월의 딜량이 10% 덜 들어가기 때문에 신준도 히든 역상성인 인속성 던전에서 주회를 돌아본 건데요. 즉 두 서번트는 거의 딜량이 똑같고 히든 속성에 따라서 딜 차이가 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심지어 얼터에고는 버서커에서 두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버서커에서는 앵월이 확실하게 더 강력하겠고 천특공이 들어가는 것도 확실히 앵월이 신준보다 강력한 딜을 보여주겠습니다. 물론 신준은 버서커라서 전혀 상성을 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원래는 보급형 신준 같은 느낌으로 앵월의 픽업 추천을 드리려고 했었지만 타이밍이 늦어서 왜 두 서번트의 딜량이 비슷한가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한고은은 7월 24일까지 앵월의 픽업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가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으며 다들 가챠 대박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